하루도 고생이 많았나요? 오늘은 평범한 하루였나요? 그때의 하루가 어땠을지라도 오늘 나름 괜찮았을 거예요.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다리며 다운의 푸른 밤을 함께 들어요. 다운의 푸른 밤 함께 들어요. 다운의 푸른 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 할지 아는 사람? 오늘 제가 무슨 말 할지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어떤 전 세계적인 이슈일까? 나 아쉽게도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좋은 이슈는 아니라서. 다운님, 범죄도시 개봉해서 보고 왔어요. 범죄도시? 무섭다. 범죄도시. 공포영화인가? 야, 최신 트렌드 영화도 보고, 솔트들 아주 굿걸이야. 굿걸. 솔트, 굿걸. 영화 본 솔트도 있고, 뭐, 모르는 솔트도 있고 한데, 오늘, 미니진 씨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 생방송을 보지는 못하고, 일부,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나딘구는 짤막짤막한 거를 보는데, 여러분한테 얘기를 잘 해주려고,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정이어서 하고, 그 미니진 씨의 언행은 그 기자회견이 좋았든 나쁘든을 떠나서 가히 충격적이었다. 왜냐면 막 MBC, KBS, SBS 다 오고 막 정말 언론사 엄청 우르르 왔는데 그 현장에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와일드했어요. 솔직했고 솔직한 척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어 선택이 솔직했는데 어떻게 솔직했냐면 생방송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분의 실제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분 입에서 나온 단어인데 무슨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 새끼로 되는 욕 시리즈와 뭐 ABC 풋 야발이라고 하죠. 야발놈들 뭐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막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양옆에 변호사를 두고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변호사 두 분이 아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희진씨 그만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은 근데 확실히 만약 이 느낌을 주려고 했다면 성공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딱 느끼기에 이 사람은 회사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치밀함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도저히 이 사람이 절대 계획적으로 회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람 자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겠고 그저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 그냥 굉장히 감정에 연약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정을 되게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진스러 엄청 챙기고 그냥 딱 한마디로 느낌을 표현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뉴진스 맘 같았어요. 느낌에. 뉴진스 맘 같았어. 그냥 뭐 회사고 뭐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고 왜 우리 애들 안 챙겨줬냐 왜 우리 애들 거 어떻게 했냐 왜 우리 애들 그냥 느낌은 진짜 그 느낌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냥
느낌에 아, 저 사람은 일단은 뭐 횡령 배임 그런 거는 일단 할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그건 좀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냥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 근데 모르지. 모르는데 또 뭐 하이브에서 이렇게 증거자료로 말했었던 어떤 기록들은 이미진 씨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다들 회사 생활하면서 때려치고 싶었던 적 없느냐. 나도 그냥 그 순간순간에 때려치고 싶었던 때는 그걸 기록했을 뿐이고 아닐 때는 또 아니었던 거다. 아니 그런 거 다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 그냥 적은 거다. 근데 이거를 되게 논리 정연하게 말했으면 못 믿는 느낌이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분이 기자회견장에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니까 아 뭔가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아니 뭔 소리야 저거 저렇게 계획적으로 적은 거 뻔히 보이는데 뭔 소리 하는 거 이렇게 됐을 텐데 기자회견에 그 난리를 치니까 야 저 사람 감정 정도면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면 일단 뉴진스가 제일 안타깝다. 일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이미지 타격은 이미 생겼고 이미 생겨서 정말 안타깝고 둘째로 또 안타까운 거는 사실상 위니진 씨는 그런 사람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래 너 잘했어. 오 야 이번에 멋있었어. 야 이번에 성과 좋던데. 야 역시 희진 씨 최고야. 이 말만 했으면 이렇게만 했으면 솔직히 그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는 뭐 주식이고 뭐고 안 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 같았어.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 어떻게 다음 행동을 밟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휴 참. 그리고 아일릿도 참 딱하고 뭐 그렇습니다. 통 내용을 뭐 전 못 봤고 그런 걸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런 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그런 겁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 어차피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코난놀이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코난놀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내가 느낀 그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아. 그냥 관망하세요. 제가 지금 뭐 하이브가 잘했니 미니진 씨가 잘했니 하는 거 없잖아요. 일단 미니진 씨가 선 입장을 밝혀서 그 입장을 들어보니 참 안타깝다. 굉장히 충격적인 기자회견이었고 안타까웠다. 하이브의 입장 그리고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딱 거기서 끝내면 될 것 같아.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하지 말고. 알았죠? 하이브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될지 잘 해결하겠죠. 뭐. 아휴 참 우리가 저거 사실상 거의 드라마 스토리 아니에요? 무슨 약간 이거 그 K 드라마 느낌이야. 그런 거 있잖아. 뭐 가수를 키우는데 어느 뭐 이렇게 매니저가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뭐 소속사 간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왔다가 뭐 했다가 쿵짝쿵짝 각본 쓰기 좋은 스토리라인 같아요. 살다 보면은 아 저건 드라마야 이러는데 에이 드라마에서나 되지. 근데 사실 판타지가 아닌 이상 나는 드라마 내용이 현실보다 좀 뭐랄까요 현실을 못 따라간다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딥하다.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에이 저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이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저거 혹시? 이러잖아요. 저거 혹시? 아유 참 우리가 언제 뭐 연예 기획사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겠어요. 참 놀랍습니다. 아휴 놀랍네 놀라워.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곧 아이브 컴백하는데, 이제 곧 아이브 컴백하는데 아이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자마자 무조건 1등 하겠다. 다른 경쟁 걸그룹이 지금 알아서 상태가 안 좋아졌어. 아이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오면 1등이야. 하예솔님 안녕하세요. 치즈직 공기 어때요? 치즈직. 근데 치즈직이 유튜브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느리나? 제가 그건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비슷하겠지. 왜냐면 유튜브가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 레이턴시가 좀 있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치즈직은 있잖아요. 몰라, 내가 이거를 잘 못 써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몰라도 이 인터페이스가 되게 뭔가 만들다 만 거 같이 심플해요. 내가 사용하기에. 물론 내가 이걸로 방송을 본 적은 없어서 보는 인터페이스는 모르겠는데, 방송 송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 아무튼 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모르는 거겠죠? 나는 치즈직에 시청자 수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들어왔는지는 내가 봐야 되잖아. 들어왔는지는.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참 난감합니다. 유튜브는 딱 지금 시청자 몇 명인가 보이는데, 치즈직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표시가, 그러니까 아예 없어가지고, 내가 아니면 감각이 구감각이 돼서 신세대 감각에서 보면은 여기에 시청자 수가 표시돼 있겠죠 하는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인 건가? 나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채팅창 찾는 것도 고생했어요. 채팅창이 어디 가서 내가 채팅창을 볼 수 있지? 어디 가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채팅을 안 치면 몰라요. 난 몰라. 다른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난 몰라. 무식하게 내 방송에 그냥 들어가야 되나? 무식하게? 내 방송에 그냥 들어가면은 몇 명 시청 중인지 뜨긴 뜨는데, 한 명 시청 중이라고 뜨는 게 이게 난가? 내가 들어가기 전에도 한 명이던데 나는 집계가 안 되나 봐요. 나는 근데 왜 집계 안 해주냐? 내가 나라도 봐서 한 명 보는 걸로 하고 싶은데. 나라도 들어가서 한 명 채우고 싶은데. 어디였지? 어디는 들어가면 바로 수진님 반가워 인사해서 놀랐는데. 진짜요? 어디가 그래? 나 인정해준다. 나 두 명 시청 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내 거 한 창 10개 켜서 보면은 추가 더 되려나? 두 개 켜봐야지. 올라가나? 이게 시청자가 0명인 거랑 0명인 거랑 한 명인 거 천지 차이. 한 명인 거랑 두 명인 거 천지 차이거든요. 차이가 커. 저 들어와 봤어요. 안녕하세요. 버스 타는 도적 3463님. 네이버에 자동으로 저렇게 닉네임을 써주거든요. 자동으로. 이름 어떻게 바꾸나. 이름 못 바꾸면은 이제 늙은 사람. MG맨은 이름은 바꿀 수 있어야죠. 목소리로만 방송하는 곳이었는데. 달보이스인가? 달보이스는 19금 음란 저질 퇴폐 컨텐츠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맨날 유튜브에 올라오는 끈적끈적 19금 영상 올리는 놈들이 아슬아슬하게 그 유튜브에서 탁 영상 끝나게 잘리게 만들어 놓고, 끝에는 풀 버전 달보이스 가면 들을 수 있어요 해놓고, 달보이스에는 유료로 올리거든. 시도 읽어준다? 그건 스푼 라디오 말하는 거 아닌가? 스푼 라디오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달보이스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스푼 라디오 말하는 거 같은데? 달보이스에서 막 그 다운님 만드세요, 뭐 여기 올려서 수익 창출하세요 이런 이메일 엄청 짜증나게 왔었는데. 제가 스푼 라디오는 동시 송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푼 이거 진짜 내가 여러 번 보면은 시청자 인원 늘어나나? 치즈직에 3명 됐네? 그럼 나 그럼 이거 20명 만들 수 있는 거야? 계속 켜봐야지. 이거 나 미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켜놨거든요. 여섯 개 켜놨는데 이거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안 될 텐데. 자기가 자기 거 여러 개 켜가지고 안 될 텐데. 제가 아이디도 뭐 로그아웃 한 게 아니라 하나로 다 돼 있어서. 어? 오히려 인원이 줄었어. 이게 안 되는 건가 봐요. 내가 나는 시청 인원으로 집계가 돼도 한 명만 되는 건가 봐. 근데 시청자 수 올리면 좋은 게 있어요. 뭐 그냥 없는 것보다 좋으니까요. 없는 것보다 좋으니까요. 다다익선이죠 뭐. 근데 팩트는 이거예요. 소수의 강한 유대감을 지니는 게 나는 더 좋아요. 소수의 강한 유대감. 난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오늘 2부에 회식 때 뭐 먹을지 룰렛으로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생각한 거 있어요? 이름은 바꾸고 왔는데 유튜브가 더 익숙하고 편하네요. 혜정이가 들어왔었구나. 하던 게 익숙하죠 뭐. 하던 게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단단. 그럼요. 왜 안 돌려요? 있죠. 미리 물어보는데 내장탕은 없죠? 왜냐면은 안타까워서 그래. 내장탕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거란 말이야.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안타깝잖아. 좀 될 만한 거를 지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진이 어서 오고 합당을 추진해야죠. 내장탕이랑 누가 합당해요? 지금 불법 선거운동한다. 지금 오늘 투표 오늘 지금 투표하는 날인데 오늘 선거운동하면 안 되지 않나? 불법 이거 성관이 이거 빨리 잡아가요. 아니 성관이 빨리 잡아가. 불법 선거운동하네. 불법 선거운동하네. 여러분 선거운동하면 안 됩니다. 룰렛 딱 시작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내장탕 진짜 못 드세요. 그게 그러니까 못 먹는다기보다는 안 먹어봤고 일단은 제가 비위가 약해요. 이런 말을 하면 곱창류 드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곱창 뭐 양대창 뭐 있잖아요. 창 시리즈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먹기가 꺼려지는 게 똥 아니에요? 저는 그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 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사리도 입장 표명을 바꿨거든요. 원래 고사리 맛없어서 제가 늘 핍박했는데 최근에는 고사리가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져서 고사리에 대한 의견을 정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내장류에 대한 어떤 몰라서 일단은 입맛이 그냥 입맛을 떠나서 안 먹어봐서 그래. 근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봐봐. 만약에 봐봐요. 내장탕하고 만약에 치킨이 붙었어. 그러면 굳이 내장탕? 뭐 이런 생각. 그런 거예요. 굳이 내장탕? 그러니까 내 배는 한정돼 있잖아. 내 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내장탕하고 피자가 붙었어. 그럼 굳이 내장탕? 내장탕 vs 파스타. 굳이 내장탕? 이런 거지. 윈체리 하이. 이름이 내장탕이라 그런지 먹어보면 그냥 국밥 같아요. 국밥은 맛있는데 천엽도 안 먹어봤어요. 그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저 그거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딱 한 번 옛날에 제가 친구 만나던 시절에 친구들 함께 있는 그 술자리에 그냥 갔었는데 고깃집이었는데 그 뭐 식당 아줌마가 뭐 제 친구가 거기 뭐 단골이어서 뭐 이거 서비스라면서 천엽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거 뭐야 이랬는데 이거 안 먹어봤냐면서 이거 엄청 맛있다고 안 먹어봤으면 네가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내가
그 마치 그거 있잖아요. 아기들 명절에 아기들은 이런 징그러운 거 못 먹잖아. 그래가지고 막 먹어볼래? 이런 느낌처럼 막 친구들이 야 그거 먹어봐 맛있어. 아니 먹어봐.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맛있게 뭐가 맛있어. 그냥 고무 타이어 씹는 그 느낌이던. 그냥 참기름에 고무 타이어를 그냥 참기름에 찍어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I come to greet you very quickly because I'm about to go to work. Have a good day. Bye. Goodbye, Min Cherry. 아무튼 천엽은 고무 타이어 같았어요. 고무 타이어 아니면 고무 타이어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피부 껍질을 그냥 먹는 느낌? 아니, 입술 뜯으면 그 입술 표피 있잖아요. 입술 껍질. 입술 껍질을 참기름에 찍어 먹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질겅질겅. 무슨 맛으로 먹지? 거기다가 근데 좀 촉감도 좀 불쾌해. 좀 이렇게 우구직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혀 씹을 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국밥은 돼지국밥만 먹은 게 아니라 소고기 국밥, 순대 국밥, 돼지 국밥, 콩나물 국밥, 또 국밥류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뭐 육개장도 먹어보고 국밥류는 다 좋아하는데 내장탕은 좀 아니 비유가 그로테스크한 이유가 리얼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그 맛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약간 나는 그 생각하는데. 아니 천엽 좋아하는 사람 그 살을 뜯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모둠국밥은 안 먹어. 왜냐면 비싸거든. 국밥집에 순대국밥집에 만약에 가면은 그냥 순대국밥을 시키지 모둠국밥을 시키면은 일단 돈이 더 나가고, 그러면은 돈이 더 나가는 걸 먹고 싶으냐? 아니 난 먹고 싶거든 굳이. 내가 좋아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왜 해서. 무조건 모둠은 안 시키지. 무조건 모둠은 안 시키고. 그래도 순대 먹으면서 간이랑 허파는 먹어봤다. 간이랑 허파는 먹고. 그러고 나 꽤 스펙트럼 넓은데? 저 닭 근위. 닭똥집도 먹어보고. 나 아기 아니잖아. 나 닭똥집도 먹어보고 그 또 뭐 없나? 닭똥집. 닭발도 먹어보고. 복국이나 대구탕 같은 생선류 국은. 아 대구탕이 진짜 맛있죠. 복국은 내가 안 먹어봤고. 복국은 너무 비싸지 않나? 그거 우리 엄마 아빠도 먹어봤을까 싶은데. 복국은 그거 되게 잘하는 데 가서 비싸게 먹는 거 아니야? 복국 한 그릇에 막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복국은 내가 모르겠고 대구탕은 그 대구탕에 들어가는 그거 뭐죠? 초록색깔 그 시원한 칼칼한 맛 내는 채소. 야채인지 채소인지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 맛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대구탕은 좋아해. 어렸을 때 감기 걸리거나 하면은 엄마가 대구탕을 시켰었지. 미나리인가? 숯갓인지 미나리인지 아무튼 내가 그 맛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런 향을 좋아해요. 한국적인 향. 맞다. 저 여러분이 하도 고수 해가지고 내가 최근에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수 먹어봤거든요? 네, 내가 이거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분한테 말해야지 해놓고 까먹었나봐. 고수 먹어봤거든? 진짜 너무 심하더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아? 넣어서 먹는 거야? 나 그거 생으로 생으로 주길래 생으로 먹는 거 김치처럼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식당에서 그렇게 주던데. 고수를 넣어줘야지 왜 따로 줘? 난 그릇에 따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치 같은 거구나. 김치 같은 거구나 해가지고 고수 이렇게 한 세 뿌린가 두 뿌린가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여러 개 탁탁 있는 거 그거를 다 먹었거든. 와 근데 먹자마자 입안이 갑자기 싹 입안이 싸해져.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 했냐면
그 고수가 어느 나라 거죠?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어. 야, 씨. 이게 필리핀 김치구나. 어? 이게 필리핀 김치구나. 야, 나 코리안 김치맨. 어, 이거 필리핀 김치, 이 태국 김치. 아, 베트남. 이 베트남. 어, 베트남 김치 미쳤네. 어? 야, 이거 괜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김치 먹고 너무 맵다고 한국인들 크레이지 가이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심정 이해하겠더라고. 와, 이씨. 오, 베트남 김치 이거 씨. 와, 향이 강한데? 어? 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어, 식사하기 전에 내가 그걸 맨 처음 먹었거든요. 입안을 싹 청소한 다음 쌀국수를 먹으면 어, 그렇게 먹으니까 쌀국수가 시원해. 약간 그 느낌. 뭐냐면 머리 샴푸로 머리 감으면 그 샴푸 성분 중에 약간 박하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은 머리 시원하거든요. 어, 그것처럼 어, 고수를 씹어 먹고 나서 딱 쌀국수 먹으니까 아우 시원하더라. 어, 시원하더라. 근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었어. 아, 어쩐지 그 한번 고수 더 드릴까요 하더라고. 그래, 고수 더. 그래서 어? 내가 듣기로는 고수 이거 꽤 귀한 거 아닌가? 이거 왜 더 주겠다고 하지? 근데 나는 아, 뭔가 두 번 입을 또 샴푸로 헹구는 느낌을 하기에는 이 쌀국수한테 너무 또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아 괜찮습니다 이랬거든. 아, 근데 담가서 먹어봐야겠네. 아, 근데 담가서 먹으면은 딱 그 시원하겠다. 내가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그 라면에 대파를 송송송 썰어서 끓여서 먹는 건데, 어, 대파 사리를 내가 그냥 생으로 먹은 거네. 라면으로 치면은 어, 만약에 라면집에 가서 대파를 이렇게 따로 넣을 수 있는데 나는 그거를 반찬인 줄 알고 생파를 씹어 먹은 거네. 아, 좀 말 좀 해주지 여러분. 고수는 이렇게 먹어야 돼. 말을 해줬어야지. 아, 말을 해줬어야죠 여러분. 아, 나 이제 그 응? 그랬었구나. 생으로도 먹긴 해요? 먹긴 해요는 그 안에 많은 게 담겨있네. 약간 이 느낌 아니야? 어? 약간 이 느낌이잖아. 생으로도 먹긴 해요는 뭐랄까, 어? 당근을 볶아 먹으면 맛있는데 생으로도 먹긴 해요. 그 느낌 아니야? 난 생당근 안 먹는단 말이야. 아, 근데 자, 저는 선거운동 해도 되거든요. 저는 선거운동 해도 되는데 쌀국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장탕에 비하면 어? 아니, 내장탕보단 쌀국수가 좋지 않을까요? 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마약 못하게 하잖아. 안 좋으니까. 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야. 담배 안 하는 걸 권장하잖아. 내장탕. 이게 지금 내 나라에서는 내장탕이 이 내가 봤을 때는 담배야, 담배. 내장탕은 안 주지만 쌀국수는 주식이죠. 아, 나는 내일 밥 안 먹고 올 건데. 어, 저는 회식날은 밥 안 먹어요. 칼로리 계산상 회식날 저는 굶고 옵니다. 왜냐면은 회식날은 제가 남기는 거나 이런 거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회식날은 굶고 옵니다. 아니, 근데 나 쌀국수도 많이 안 먹어봤어요. 쌀국수도 많이 안 먹어봤는데. 아, 쌀국수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니, 댓글 부대 영화 본 사람 없나? 이거 빨리 조작해. 어? 이거 빨리. 아, 김성철 씨 빨리 나와봐. 아, 성철이 이 자식 이거 조작 빨리 안 해주나? 어? 빨리 여론을 뒤집어야 돼. 여론을 뒤집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뭐야, 치즈직에서 채팅을 쳤었네. 목소리 좋아서 방송 잘 듣고 있어. 저거 왜 채팅 내가 못 봤지? 미안합니다. 분짜는 내가 진짜 맛없는 곳에서 먹어봤어. 진짜 맛없는 곳에서. 내가 저번에 말 안 했나? 그 내 친구 그 내가 이건 진짜 왜 맛없는 곳에서 먹어봤다라고 내가 직접 말을 하냐면, 내가 분짜라는 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 알거든? 내가 알아. 왜냐면 분짜는 내가 싫어할 수가 없는 음식이야. 내가 그걸 안단 말이야. 분짜는 진짜 내가 그 맛을 정확히 알아. 그 이 쌀국수 면에다가 이 고기, 적절히 양념해가지고 적절히 구워진 고기에다가
이 상큼한 그 소스 딱 해가지고 상큼상큼하게 착 먹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그 맛있는 거를 엄청 못하는 곳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분짜에서 진짜 리얼하게 말하는 건데 분짜에서 찌릉내가 나. 분짜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분짜가 어느 나라 음식이죠?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그 음식점 손님 없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 왜냐면 제가 맛없는 음식점을 좀 캐치하는 감이 있거든요. 감이 있어. 베트남 음식이야? 아무튼 그러면 베트남 음식점 손님 없는 데 가지 마. 왜냐면 내가 딱 그 길을 걷다가 친구랑 길을 걷다가 친구가 저기 가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쎄해. 가게 분위기가 쎄하고 이 시간대 손님 없으면 이건 비정상이다 라는 느낌 빡 오고 가게 쎄하고 해서 내가 분명히 먹지 말자고 나가자고 했는데 아이 그냥 먹자 해가지고 시켰는데 내가 또 분짜는 야 분짜는 실패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는 분짜 먹을래 해가지고 분짜 먹자 해가지고 분짜를 시켰는데 와 진짜 난 진짜 그런 생각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거 주방에서 이거 소스 만들다가 이 주방장이 주방장 한번 뿌린 게 아닌가 아, 그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아 진짜로 향이 분짜는 되게 새콤한 그 되게 건강한 향이 나잖아. 새콤한. 근데 거기는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어떤 시설에 청소 안 한 화장실 냄새가 났어요. 분짜에서. 아니 젓갈 냄새가 아니었어. 그거는 이 느낌이었다니까. 약간 이 느낌 뭐냐면. 어차피 분짜는 젓갈 냄새니까 여기다가 더러운 거 넣어도 모르겠지? 해가지고 넣은 느낌이었어 진짜로. 아 진짜 거기 내 거기 한번 소개시켜줄게. 거기 난 진짜 그 생각 했다니까. 여기 혹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주방장이 날 싫어하는 사람인가? 내가 혹시 내가 학폭을 당했으면 당했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학폭을 해서 나도 모르게 학폭을 해서 나의 학폭 피해자가 여기 있나? 그 생각까지 했다. 진짜. 정말로 너무 최악이었어. 너무 최악이었어. 그래서 내가 분짜의 그 맛있는 맛을 난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는 심각했어. 양대창은 양도 대창이 있어? 안 먹어봤는데. 대창 뭐 곱창 뭐 창류는 다 안 먹어봤어. 그때 한번 그래도 솔트가 뭐 먹어보라 해가지고 그때 뭐 먹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 막창이었나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 편의점에서 뭐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시켰었나? 고소하긴 했어요. 고소하긴 하더라. 자 아무튼 여러분 그 내장탕보다 내장탕보다 아니 많잖아요. 뭐 또 뭐가 있냐?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냐? 근데 이거 괜히 네거티브 전략 썼다가 오히려 도와주는 오히려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안 돼. 언급을 안 해야 돼. 언급을 안 해야지. 자. 근데 언제까지 할지가 좀 고민인데. 지금 곧 시작을 할 건데요. 곧 룰렛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지가 고민인데. 언제까지 할지가. 닭과 돼지 중에 뭐가 좋아요? 야 그거 진짜 힘들다. 닭과 돼지. 근데 닭하고 돼지와 붙으면 돼지가 아무래도 이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돼지가 좀 뭐랄까 좀 더 헤비하잖아. 뭔가 닭은 우리의 친구 이런 느낌이고 돼지는 뭔가 어르신 이런 느낌이라서 돼지가 더 맛있지 않나? 등갈비? 등에도 갈비가 있어? 등에도 갈비가 있어? 등갈비? 아이, 치킨은 뭐 늘 좋죠. 근데 회식 메뉴로 돌리는 건데 회식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야 만약에 나는 그냥 다운님 껌이랑 술 먹는 거 보고 싶다. 껌 해도 돼. 주시 후레시 껌 와우 풍선 껌 껌이랑 먹는 거 먹고 싶다 껌이랑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아시죠? 껌은 물이랑 못 먹어요.
물이 닿는 순간 딱딱해져요. 껌이. 껌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게 초콜릿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껌이 딱딱해지는 게 내가 알기로는 초콜릿 그 녹일 때 물 들어가면 딱딱해지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나훈님이 안 먹어 아 내가 안 먹어본 메뉴 내가 미리 말할게. 삼겹살. 삼겹살. 목살. 또 돼지 껍데기. 또 돼지국밥. 또 뭐 있지? 피자, 치킨, 그리고 내가 먹어본 거는 전 내장탕은 먹어봤어요. 천엽, 내장탕, 간, 소혀 다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게 삼겹살, 목살 이런 거. 저 칼국수도 안 먹어봤어요. 잠깐만, 칼국수? 칼국수? 나 칼국수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제가 칼국수 안 먹은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칼국수 안 먹은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내장탕은 저 어제 먹었어요. 드시고 싶은 거 말고요.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전 이해 못했어요.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솔트의 마음. 솔트의 사랑. 솔트의 마음. 솔트의 사랑. 솔트의 사랑의 한마디. 솔트의 눈망울. 솔트의 초롱초롱한 눈빛. 오늘 2부 내일 회식 메뉴 정하기 룰렛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랜덤 돌림판. 여기 제목도 바꿀 수 있었네요. 회식 메뉴 정하기. 자, 여러분이 신청하는 신청대로 돌림판을 만들어서 돌려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 1분이고요. 1분 동안 신청이 없으면 제작 마감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밀린 후원이 있어서 한번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자, 수지 곱돌이탕. 자, 요 회식 메뉴 정하기 요거 리액션은 생략할게요. 아니야, 그래도 뽀뽀 리액션하고 사랑해는 할게요. 곱돌이탕 수지 3개 고마워. 다운님 왜 그래요? 아니에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내장탕 합당을 위하여. 자, 체린이 사랑해. 5,000원 고마워. 자, 내장탕 5칸. 자, 다음에 매운 등갈비 플러스 맥주. 자, 주희 매운 등갈비 플러스 맥주 3칸. 참고로 술 안 쓰면 술은 내 맘대로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현진이 만원은 고마워. 사랑해. 감바스와 맥주. 감바스 맥주 10칸. 자, 1분. 자, 1분 갑니다. 쌀국수 플러스 월남쌈국. 에이? 저거를 다 먹을 수 있어? 쌀? 에? 월남쌈을 그리고 시킬 수가 있어? 에? 근데 고수는 뭐야? 고수는 그냥 있잖아. 고수 씹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고수는 시키면 있잖아. 자, 3,000원 고마워. 자, 1분 제한 흘러갑니다. 1분 제한 흘러갑니다. 빰빰빰빰빰. 내장탕 플러스. 아이, 진짜 내장탕에 왜. 자, 체린이 3,000원 고마워. 아, 제가 매번 말하지만 매운 등갈비 추가요. 매번 말하지만 주의 3,000원 매운 등갈비 추가 고마워. 저는 사실 뭐가 좋다 뭐가 싫다 말하는 척 하지만 사실 모든 게 좋아요. 사실 제가 뭐가 싫다 좋다 말하는 거 그거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저는 모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모든 음식을. 다만 뭐 제첩국 같은 경우는 콧물 맛이 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 뿐. 잠깐만. 야, 이거 고량주는 이거 하나에 고량주 하나에 4-5만원 하는 거 아니야? 고량주는 하나에 4-5만원 하는 거 아니냐고. 동파육도 비싸잖아. 나 동파육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봤단 말이야.
잠깐만. 동파유, 고량주. 고량주 근데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혜정이 많은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그럼 저 동파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동파육은 그 이연복 셰프님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참. 수지 5,000원 사랑해. 자, 내장탕 5간 추가합니다. 자, 이러면 안 돼.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나 이거 부순다. 나 이거 새로 고침해요. 30초 남았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게. 아, 여러분 저 내장탕 먹다 토해요. 어? 나 토하는 거 보고 싶어? 아니 곱돌이탕이 뭐지 근데 도대체?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월남쌈 플러스 쌀국수. 곱돌이탕 5칸 5,000원 사랑해. 스마일 순이 고마워. 자, 주희 10,000원 고마워. 사랑해. 월남쌈 플러스 살국수 고기 추가. 월남쌈 플러스 살국수 고기 추가. 10칸. 자, 곱돌이탕은 뭐지? 근데 내장탕보다는 곱돌이탕이 나아 보이는데? 뭔가 닭돌이탕 같은 거 아니야? 내장탕도 합당이요. 아니 4,000원 내장탕 고맙습니다. 이게 돌림판이냐? 어? 이게 지금 돌림판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어? 이거는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게 지금, 이거는, 어? 그런 말 있잖아. 이게 나라냐. 이게 지금. 어? 아, 민초 좋죠. 민초. 민초당, 힘내. 어? 민초당, 힘내. 민초. 아니, 리롤이 있어도, 잠깐만. 내장탕 4,000원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후원했어요. 누구지? 아니 누가 또 내장탕을. 아 진짜 하지마.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 고기 추가 아니고 고수 추가야. 아까 고기 추가라고 안 했나? 아 고수 추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아니, 내장탕 21칸은 이거 깡패야. 이거는 너무 깡패잖아. 20초 남았어요. 나 이거 먹으면 토한다. 토방해요, 토방. 어? 토방송 하고 싶으면 토방해. 구색 가축이 제쳤고. 아, 근데 콧물국이 나. 월남쌈 플러스 쌀국수. 자, 제쳤고 2,000원. 고맙습니다. 뭐야? 월남쌈 쌀국수 합당? 좋아. 월쌈이, 자, 3칸 추가합니다. 좋아. 잠깐만. 이거 그냥 제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상 지금 내장 요리가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 내장 요리가 29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현대인이 현대 문명인이 지금 사자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저 그렇게 와일드한 남자 아니에요. 저 굉장히 부드러운 왜 잠깐만. 일단 내장탕 일단 3칸 추가하고요. 내장탕 3칸 고맙습니다. 아니 왜 지금 처음 후원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내장탕에 이게 지금 첫 후원은 더 좋은 곳에 신중하게 그 여러분의 돈 1원마저도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이제 토방한다니까? 토방 보고 싶어? 아니 토방 보고 싶으면 내장탕 해. 자, 회정이 10,000원 고마워. 사랑해. 처음 먹는 거, 이게 동파육이지. 아싸. 우후. 잠깐만. 돈이 들어도 vs 내장 먹기. 아 뭐하지? 근데 내장탕도 비싸지 않나? 저 내장 요리 원래 비싸. 민초 힘내 3칸 추가. 오 민초 힘내 3칸 추가 고맙습니다. 민초 닭발 플러스 맥주. 에? 잠깐만 이 또 지금 지금 또 흩어지고 있어요 메뉴들이. 좀 불안한데요. 자, 닭발 플러스 맥주 8,000원 사랑해 고맙습니다. 스마일 순이.
내 생각나. 아니 내가요 진짜로 그 저 이런 말 처음 하는데요 저 순대국밥을 먹어도 거기에 내장 많이 넣어주면은 굳이 안 먹거든요. 순대국밥에 기본적으로 내장 들어갈 때 있어요. 빼먹을 때도 있거든요. 자, 아니 농담이에요. 내장 먹으면 되지. 아니 뭐 토방하면 되지. 요거 뭐 1분 제한 끝나면 하죠. 이제 뭐 끝날 것 같구만. 아, 무슨 26표나 나왔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아니 이게 리로를 아무리 돌려도 26표 있는 게 더 잘 나오잖아. 미나리 삼겹살? 어? 미친 미삼. 미나리 삼겹살. 근데 이거는 시킬 수 있나? 스마일 순이 미나리 삼겹살 8,000원. 고마워. 사랑해. 어? 잠깐만. 이거 뭐에 신청한 거죠? 우리 연인이 뭐에 신청한 거지? 제가 마음을 읽어볼게요. 마음을 읽어보면 요거 미나리 삼겹살에 했구나. 요거 미나리 삼겹살에. 잠깐만. 잠깐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잠깐 시력 이거 세 글자 이게 미나리요? 미나리예요? 미나리 맞죠? 미나리. 미나리여야 하는데. 아니 그 뭡니까? 제가 자기 PR을 좀 하자면 저는 그 생명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이 저는 베지테리언이에요, 사실. 저는 사실 베지테리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슬픈데 마지막 명당. 자, 이 말하지 말라는. 나 말 안 할게요. 자, 1분만 그냥 셉시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거 아니 근데 할 말은 해야겠어. 저는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에 좀 살기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이 동물들을 조금씩 이렇게 자 아이 취소하고 합당은 안 돼. 그건 안 돼요. 낙장 불입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제가 동물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육고기 그들의 육고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들의 이 마음이잖아요. 사실 내장은 마음이잖아. 이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고 자, 돌립니다. 자 제작이 끝났습니다. 자 룰렛 돌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제일 오! 이게 웬걸? 잠깐만 그나마 걸렸는데 왜 콧물국이야? 자 제척국 걸렸습니다. 제척국. 자 마감시간은 최대 마감시간은 50분으로 정해두고 그냥 시간 마감은 1분입니다. 1분 안에 리롤 없으면 마감됩니다. 확률과 상관없네. 아니 그니까 내장탕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확률 부시는 회식 룰렛 리롤. 자 리롤 한 번 더 추가합니다. 들어갑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제 자꾸 못 먹지는 않아요. 제가 못 먹는 음식은 미역 줄기를 진짜 못 먹어요. 자 내장탕. 내장탕 걸렸습니다. 리롤 다섯 번 추가. 자녀 리롤. 자 네 번 남았습니다. 리롤. 돌아갑니다. 자 5,000원 스마일 순이 사랑해 고맙습니다. 오 리로 10번 추가. 14번
맥순이? 맥순이 만원은 고마워. 사랑해. 맞습니다. 리롤 10번 추가. 어? 뭐야? 미나리 삼겹살? 오, 이게 웬일?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리롤 또 돌아갑니다. 아,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아이, 이거, 오, 뭐야, 내장탕 안 걸려, 뭐야. 아, 아 근데 동파육 배달이 돼? 이렇게 비싼, 저거 비싼 요리잖아. 저거 배달 돼요? 모르겠네. 연남동 스트를 믿어봐야지 한번. 만약에 배달 안 되면은 수정할게요. 자, 잔여리롤 12번 남았습니다. 돌립니다. 다다다다단단 다다다다단 리롤. 오, 리롤 한 번 더 추가. 전화는 고맙습니다. 아, 자, 리롤 돌아갑니다. 아, 닭발 플러스 맥주. 닭발 플러스 맥주. 아, 여러분 채팅 보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반응이 느려가지고. 닭발 플러스 맥주 걸렸습니다. 자, 리롤 또 돌아갑니다. 11번 남았습니다. 야, 이거 내장탕 안 걸리는데? 이게 뭐... 아, 잠깐. 뭐야, 이거 언제 3번이야? 자, 리롤 10번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 리롤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거 지금 어느 쪽으로 수렴해 나가는 이 불길한... 잠깐만, 아이, 이러면 안 되지. 자, 리롤 9번 남았습니다. 자, 좋아. 좋아, 좋아. 감바스 맥주. 저것도 확률 높아. 감바스 맥주. 감매기도 10개나 있는 애기 때문에. 어? 근데 잠깐만, 이게 지금 아니 쌀국수 월남쌈 고수 얘랑 동파육 고랑주랑 이 감매기 이 삼형제가 힘을 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지금 힘이 약하냐 이게 지금. 어?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 이거 지금 나. 어? 야 니네 이러지 마라. 좀 싸우지 마 니네. 지금 니네가 힘을 내야 돼. 자, 잔여리롤 8번. 자, 오! 잠깐만. 아... 씨... 아니 이거 확률대로 가나봐. 이거 확률대로 가나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자, 리롤 7번 남았습니다. 아, 그래도 내장탕 아닌 게 어디야. 오호?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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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여리롤 6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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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미나리. 좋아. 5번. 잠깐만. 잠깐만, 얼마 안 남, 잠깐만, 얼마 안 남았거든? 잠깐만, 얼마, 잠깐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봅시다. 얼마 안 남아서 보자. 요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리롤. 자, 10,000원 리롤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맥순이 리롤. 자, 15번 추가 되는데. 자, 브금을 좀 바꿀게요. 브금을 좀 바꿀게요. 뭐로 바꾸냐면 브금을 아, 이거 저작권 때문에. 아, 이거 저작권 때문에. 아, 저작권 포기해. 어? 영상에 그 뭐, 어? 자, 어? 왜 김혜수 씨가 나오지? 어, 광고 이거 왜 나와? 아, 나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새창. 그럼 이걸로 해야겠어. 자, 2024년 회식 메뉴 정하기. 지금 그 화려한 막이 올랐는데요. 우리의 상대편, 지금 내장국,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리롤 추가 6개 고맙습니다. 사랑해. 자, 돌아갑니다. 자, 우리의 한국인의 힘. 한국인의 힘 하면 뭡니까? 한국인의 힘 하면은 자,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자, 리롤 20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전반전 시작한 거예요. 자, 과연 강합니다. 강한 국가인 것은 확신하지만 우리나라 약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감바스를 먹었죠. 자, 우리나라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감바스. 아, 참고로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감바스 어느 나라 거죠?
저는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국민 푸드는 감바스입니다. 자, 감바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만. 아! 아니 이거 음악이 힘이 없는데? 아 잠깐만, 이 음악 오히려 부정타. 이씨 안 되겠어. 이 음악이 오히려 부정타요. 자, 평온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시작 버튼을 눌러봅시다. 무엇이든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자, 잠깐만. 자, 잔여리롤 19번. 자, 맥순이 5,000원 사랑해. 리롤 24번 남았고 미나리 상. 오 좋아, 미나리 좋아. 한국인의 맛 미나리. 물론 불교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만 내장탕은 더 먹으면 안 되죠. 불교 파워, 살생을 금해야 돼. 자, 불교의 파워 갑니다. 불교에서는 돼지고기 내장탕 안 돼. 어 뭐야, 진짜 힘이 있나? 쌀국수가 걸렸어. 지금 한 번도 안 걸리는 쌀국수가. 어 야, 이거 노래 힘이 있나봐. 오, 노래 힘이 있나봐요. 자, 몰라. 아직 23번이나 남았는데 내장탕 왜 7번이냐? 자, 제발. 좋아, 또 피해가. 미친. 어, 닭발 맥주? 왜 또 표가 분산되지? 자, 갑니다. 제발. 좋아. 오, 뭐야, 노래 힘이 있어. 아재, 아재, 봐라, 아재. 나는 감바스, 봐라, 아재, 봐라, 아재. 아재 아재 봐라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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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요 감바스 먹자요. 안돼요 내장탕 안돼요 살생을 금해요 안. 오! 잠깐만, 곱돌이탕은 또 왜. 곱돌이탕도 안되는데 스님도 곱돌이탕 먹으면 안되는데. 곱돌이탕 아, 그래도 괜찮아. 거의 다 따라왔어. 자, 20번 남았습니다. 자, 불안한데. 오! 뭐야, 미나리 삼겹살 뭐야? 미나리 삼겹살 뭐야? 자, 돌아갑니다. 제발, 제발, 제발. 오, 진짜 노래 힘이 있나봐. 캄바스 맥주. 자, 18번 남았습니다. 오, 진짜 노래 힘이 있나봐. 어? 야, 나 이제부터 부처님 믿는다. 잠깐만요. 에이씨. 나 부처님 안 믿어. 나 지금 한 번 더 이 믿음을 보여. 이거 지금. 자, 부처님 지금 듣고 있습니까? 이거 한 번 더 돌렸는데 여기서 내장탕 나오면 나 이제부터 부처님 안 믿습니다.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과로 증명하세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불 부정 탔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 천주교 성가 들으면서 해야겠어. 어? 이거 가톨릭 성가인데? 천주교 성가 없어? 똑같은 건가? 가톨릭 성가 들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계시 없어서. 여기 계시오. 계시 없어서. 아, 따뜻하다. 벌써 따뜻하다. 어? 실수하시는데? 잠깐만. 아, 한번 실수는 내가 인정합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한번더 지켜볼게요. 한번더 지켜봅니다. 예수님. 좋아요. 역시. 어? 괜히 가시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어? 괜히 가시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 리로 14번 남았습니다. 아직 지지 않았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애초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약했어.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는 나약했거든요. 이제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안 나오게 하냐? 저걸 어떻게. 저거를 팝송 들어. 팝에 기운이 온다.
내 상태는 촌스러워. 촌스러운 거 안 걸려. 촌스러운 거 안 걸려. 팝이니까. 자, 팝의 기운. 팝의 기운 믿습니다. 미친 뭐야. 이봐, 음악에 힘이 있다니까. 감바스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감바스. 에라 노래 좋다 이거. 좋아? 이봐, 어? 젊잖아. 이 젊은 팝의 기운. 아, 12번? 12번 안에 이거 될까? 아, 이거 감매기한테 밀어줘야 돼 지금. 감매가 잠깐만. 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팝의 신, 팝의 신, 난 당신을 믿어요. 아, 이게 자꾸 분산되면 안 좋은데. 자, 10번 남았습니다. 아, 이게 뭐가 있나봐. 오, 좋아. 잠깐만, 감바스 또. 우와! 다섯 표 차이. 팝의 신. 좋아. 곱두리탕은 괜찮아. 자, 8번. 벌어지지만 않으면 돼. 지금으로서 내장탕에 안 걸리는 것만 해도 최고의 선택이야. 좋아, 내장탕 제끼고. 관바스! 노래가 힘이 있어. 자, 7번 남았습니다. 현재 4표 차이.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5표 차이는 괜찮아. 좋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잠깐, 동파육은 너는 일단 지금 가망성이 없단 말이야. 아니, 너는 걸리지 마. 아. 야, 잠깐만. 이거 지금 5표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감바스 맥주가 걸려야 돼. 제발. 아니면 내장탕이라도 안 걸려. 제발. 오, 일단 내장탕 아니야. 오, 감바스 맥주? 잠깐만. 지금 이제 이거 돌리고 4번 남았고. 어, 리롤 추가 3,000원 고맙습니다. 자, 아직 7번 남았고 한번 돌리기 버튼 누를 수 있거든요. 아직 몰라. 감바스 가자. 5,000원 고맙습니다. 사랑해.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자, 리롤 11번 남았습니다. 잠깐만. 아, 당매가 너 왜 나오냐. 아, 자, 10번 너가 걸려야 돼. 어? 동고야. 아, 동고 희망 있나? 자, 동고도 그래도 지금 10번이 다 동고 나온다면 희망 있어. 아. 감매. 좋아. 자, 감매. 자,
자, 얼마 차이 안 나. 다섯 표면은 얼마 차이 안 나. 오? 야, 이거 아니 이거 야, 감맥? 감맥? 좋아, 일단 내장탕 아닌 것만 해도 동고 동고. 자, 남은 건 다섯 번의 리롤. 여기서 자, 잠깐만. 지금 다섯 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해. 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대한민국 내장탕과의 결승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만원 맥순이가 1호를 신청해줬습니다. 고마워 맥순아, 사랑해. 자, 리롤 10번 추가되면서 자 한번 쓰고 돌아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잠깐만. 야, 음악 꺼, 음악 꺼. 지금 이 자식이 지금 진지하게 돌리자. 진지하게 돌려. 결정의 순간에, 결전의 순간에 틀어야 돼. 하, 닭미가. 잠깐만. 원래 내 뿌금 틀어. 아, 좋아. 진정해. 진정된다. 나의 텐션을 가져와. 아, 팝송이 효과가 좋았는데. 아! 오, 됐다. 자, 이제 리롤도 없어. 이제 시간도 다 됐어. 이젠, 제발. 간다. 좋아. 좋아. 딱 감바스 먹은, 감바스 느낌 나잖아요, 부금이? 어? 감바스 하나 부탁드립니다. 딱 느낌 좋잖아. 아니, 당맥이는 왜 자꾸 나온. 자, 11번 남았습니다. 잠깐만. 아, 왜 이래? 제발, 감매기 걸려라. 매등 제발 아홉 번. 아직 희망이 있어. 어, 잠깐, 동고도 잠깐만. 동고 아홉 번이면은 이 남은 아홉 번이 동고 걸리는 것도 괜찮아? 동고 걸리는 것도. 어? 동고? 동고 갑자기? 이거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어? 아, 오, 감맥. 좋아? 어? 내 표 차이? 잠깐만. 진짜 잔인하네, 이 녀석. 아직 그래도 남았어. 아직 남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결과 보자. 결과 봐. 얼씨구. 자, 나머지. 자. 자, 마지막 한 표 특별 룰 적용해서 마지막 한 표는 한 표의 가치가 무려 40표에 달하는 특별 룰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합니다. 자, 40표짜리 똥파유. 자, 자, 내일 회식 메뉴는 동파육이 아니라 내장탕이 되었습니다. 내장탕이 되었고요. 22표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내장탕. 제가 내일 리뷰가 제일 많은, 주문수 제일 많은 곳에 시켜보겠습니다. 술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장탕에 천엽이 있어요? 거짓말. 내장탕에 천엽 없죠?
아 잠깐만 근데 여기가 좀 좀 세련된 곳이라서 내장탕 안 팔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다. 내장탕 안 팔면 뭐 지키잖아요 그죠. 여기 그 내장 수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사실 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내장탕. 아니 근데 내장탕이 아니 불안하게 왜 무슨 국밥집에서 팔고 초밥집에서 팔고 곱돌이 집에서 팔고 그래? 어? 아니 내장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잖아. 뭐 땡땡 내장탕 뭐 이런 게 없잖아. 보자. 어? 여러분 근데 전라도식 소 내장탕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뭔 내장탕이에요? 전라도식은 뭐야? 뭔 식을 먹어야 돼요? 아니 뭐 내장탕이 식이 있네? 뭔 식을 먹어야 돼? 전라도식이 있는데? 서울식? 아니 신청자도 모르면 어떻게? 아니 본인도 내장탕 잘 모르는구만. 아... 전라도 음식이 맛있으니까 거기 거 드세요. 전라도 음식이 맛있으니까 거기 거 드세요는. 어? 아, 네 주문 수 많은 순으로 보니까 그 어떤 한식집에 곱돌이탕 잘하는 집이 주문 수가 제일 많거든요. 곱돌이탕 잘하는 집이 여기에 내장탕이 없네? 이게 뭐야? 근데 왜 검색이 된 거야 내장탕에서? 뭐야? 곱돌이탕 잘하는 집인데 내장탕이 왜 검색이 됐냐? 내장탕이 없는데 메뉴에 내장탕이 없는데. 이거 닭돌이 집 닭돌이 하는 곳이 왜 자꾸 검색이 되지? 여기도 내장탕 없는데? 다 곱돌이탕인데? 그 다음에는 국밥집인데? 뭐야 소내장탕이에요? 돼지가 아니었어? 소내장탕 진짜 여기만의 맛이라 너무 좋습니다. 아 불안한데 여기만의 맛은 또 뭐야? 아씨 메뉴 이름에 내장 많음이라고 적혀있어. 내장 조금 내장탕 없나? 창렬 내장탕 이런 거 없어요? 창렬 내장탕 내장 안 넣어줘도 되는데. 내장이 없는 내장탕.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내장 없는 내장탕. 이거 전라도 소 내장탕 이게 제일 맞네요. 아 근데 맵나 봐. 1단계 매운맛이 신라면이라는데? 큰맘 할배순대국. 그건 딱 봐도 없을 것 같. 어? 있네? 큰맘 할배 전국 체인이에요? 근데 이건 순대국집인데? 아 잠깐만. 지금 본인이 추천한 곳은 내장 국밥을 파는 데인데? 아니 뭐야 지금 나 어이가 없네. 지금 본인이 추천한 곳에 있는 곳은 내장탕이 아니라 내장 국밥인데요? 있다 할매 소 내장탕. 아 잠깐만 왜 나 잔인하게 할매 소 내장을 왜 넣어? 나 이거 잔인해서 못 먹겠어요. 어? 아니 내가 그래도 내 인간인데. 아이 나 지금 할매 소내장탕은 나 진짜 나 이거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거 진짜. 내가 할매 가래떡까지는 먹어봤지만 어? 근데 요것보다 아까 거기가 훨씬 그 주문수가 많아. 아까 거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제가 검색해서 나온 거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전라도식 궁금하기도 하니까 거기 하면 될 것 같아. 어따 전라도 응? 아그야 우리 전라도식 내장탕 한번 먹어보구야. 어따 여기다가 살코기 추가하구야. 응? 아따 여기다가 살코기 추가 이거 쇼 이거 뭐여 국밥 토핑 이거 추가하구야. 응? 이거 고기 추가하면은 이거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구야? 고기 추가해도 되잖아. 내장탕에 고기 추가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없었죠? 어? 나 내장만 들어있으면 진짜 아예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나 봐. 국물이 진국이래. 아이들과 만나게 먹었습니다? 애들이 내장탕을 먹어? 신기한 애들이네. 사장님이 쓴 거 아닐까? 아니 사장님이 쓴 리뷰 아닐까요? 아이들이 내장탕을 먹습니까? 얼큰하니 맛있습니다. 여기 미쳤다. 리뷰 이벤트로 함박스테이크를 줘. 고기 추가 안 해도 되겠네. 함박스테이크 주면은 어떤 사람이 중독됐어요. 2인분 혼자 클리어했대요. 내장탕이 맛있나?
어? 진국 냄새도 없어요. 배고픈데 왜 월요일은 빨리 안 여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맛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속이는 건 아니겠죠? 맛있나 보네. 어 근데 별이 다 다섯 개네. 아 내장탕이 돼지국밥 맛이랑 똑같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의 사랑 돼지국밥이 내장탕이랑 똑같다니. 오케이 일단은 아무튼 미리 받았으니까 내일은 내장탕입니다. 내일 내장탕이고 술은 뭐하지? 술은 제로 소주 없나? 제로 소주? 제로 알코올 술 없나? 아 나 요즘 제로에 빠졌는데. 제로. 술은 제가 제로류 만난 거 있으면은 한번 또 가져올게요. 제가 요즘 제로류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제로 알코올 먹으면 여러분 싫어요? 여러분이 싫다 그러면 안 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제로도 나는 취해서 내 기분상 어때요? 아 근데 여기서 내가 대놓고 물어봤는데 뭐 아 아니에요 알코올 먹어야죠 이렇게 막 그 회사 부장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여기서 물어봐도 어차피 뭐 속마음으로는 아 그래도 회식날 같이 좀 알코올 있는 거 먹어야죠 그런 생각 있어도 사실 여기서 말하기 힘들잖아.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알아서. 자, 오늘 제작 지원 발표하면서 또 마무리를 준비합시다. 그래도 고생이 많았나요? 오늘은 평범한 하루였나요? 그때의 하루가 어땠을지라도 오늘 나름 괜찮았을 거예요.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다리며 다운 애플은 밤을 함께 들어요. 다운 애플은 밤 함께 들어요. 다운 애플은 밤. 여러분은 지금 푸른 밤 다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엔딩 시간이 와서 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작 지원 스마일 순이 맥 순이 글자가 작아져서 잠깐만요. 혜정이 주희 현진이 내장탕이 수지 체린이 하트 순이 리롤 순이 나연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의 탑원 뽑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탑원은 바로 현진이입니다. 현진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현진이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지나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자 진아 내 꿈 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다나이 다나이십니다. 현진이 엔딩곡 신청할 거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알아서 엔딩합니다.